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고갈될 위험에 처한 국가연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캐나다 경제에 2023년 2월 2일에 게재했던 칼럼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 이야기입니다. 2월 1일자 매일 경제를 보니 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만들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인데 주로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20년 넘게 재정업계에 종사해오고 있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과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 즉 캐나다 펜션 플랜의 기금 운영 방식은 많이 다른데 한국이 개혁을 한다면 캐나다의 운영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한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순전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캐나다의 CPPIB, 즉 캐나다 펜션 플랜 인베스트먼트 보드와 같은 독립적 조직 체제를 갖추어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무간섭이 보장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CPP 기금과 기금을 실제로 투자 운영하는 조직인 CPPIB가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는데 CPPIB의 투자 결정을 포함한 CPP 기금 운영에는 연방정부, 주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어떠한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됨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최고의 수익의 달성이어야 하며 이 밖에 다른 어떤 요소, 예를 들자면 개인이나 정부의 이념, 철학, 정책 방향 등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 소유 지분을 통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대기업을 통제하겠다고 정부가 천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일은 기금 운영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투자 시장을 교란할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셋째, 이런 맥락에서 요즘 추세인 사회적 책임 투자, 환경 친화적 투자, 윤리 투자, 제로 카본 투자, 암호화폐 투자 등등 이런 것도 무작정 따라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철저하게 수익성, 수익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 환경 친화, 윤리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또 돈이 된다면 뭐든지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류나 감성에 따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기금 운영 조직의 인적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의 투자 운용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더 나아가서 그런 전문가들만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구성되어 급변하는 투자 시장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수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문가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임원들의 프로필을 보면 투자 운용 전문가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순수하게 투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불편한 조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투자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전주에 있는 국제협력센터와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있는 3개의 현지 사무소로는 부족합니다. 캐나다 CPPIB의 경우는 9개의 현지 거점을 통해서 전 세계 64개 국가에 투자하고 있으며 318개의 글로벌 투자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연기금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 시장과 현지 투자 시장에 정통한 최고의 투자 운용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 펀드 매니저, 투자 분석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은 필수적이며 현지 투자 시장에 직접 거점을 확보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24/7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 추세, 경제 불황의 여파, 투자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국가 연기금의 조기 고갈이 염려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최고의 수익률 달성이라는 핵심 가치와 핵심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의 달성과 상관없는 모든 격가지들은 쳐내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오직 최고의 수익 달성을 위해 제도적 인적 개혁이 우선된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